안녕하세요. 평촌서울로아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잘못된 상식들. 왜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하루 종일 진료를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본다고 치면 한 5, 60명은 똑같은 얘기 하세요. 옆집 아줌마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옆집 아줌마는 많이 걸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많이 걷고 왔대요. 자, 그럼 저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다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동네 옆집 아줌마가 이상한 얘기하면 이 영상 보여주세요.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 제가 네 가지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무릎 아프다 하고 옆집에 이제 가면 너 그거 퇴행성 관절염이야. 병원에 가면 약만 줄 테니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많이 걷자.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나마 다행. 근데 그분 경험에 무릎 아픈 거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나는 걸었더니 좋아. 그분 경험 따라가면 나는 그 병이 아니면 더 아플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아닌 다른 이유로 무릎이 아픈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건염, 뭐 인대, 염좌, 또 연골 손상, 연골판 손상, 뭐 무릎 주변에 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검사 쭉 하고 퇴행성 변화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고 무릎 괜찮아요. 그냥 잠깐 염증 지나가는 거니까 약 먹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퇴행성 진짜 없어요. 이러잖아요. 오랫동안 무릎이 아프시면 그냥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정확히 진단받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주 흔히 얘기하시는 거. 이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초기가 맞아요. 진단을 받았어. 제가 약을 처방하면 약 먹어야 돼요? 왜요?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왜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약 먹지 말라던데. 이제 화가 올라오죠, 저는. 약을 왜 먹지 말라고 하나요? 여쭤보면 그 약은 몸에 안 좋고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랬대요. 제가 답을 해볼게요. 설사를 해요. 그러면 설사 멈추는 약 먹죠. 그 약 일시적이잖아요. 자, 약 중에 일시적이지 않은 약이 어디 있어요? 통증이 초기에 있을 때 이거를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은 심해지니까 운동량 줄고 무릎 구부정해지고 나쁜 길로 간다 했잖아요. 자, 거기서 끊어주는 게 약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약을 써야죠. 자, 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고 소염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염 진통제예요. 소염 효과가 나면 통증은 당연히 따라서 줄어요. 그래서 이름이 소염 진통제예요. 자, 반면에 무슨 약이 있냐면 진통제가 있어요. 이거는 소염 효과가 아니라 정말 그냥 아픈 것만 감추는 약이 있어요. 암 말기가 되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 방법도 없고 고통만 줄이는 것이 유일한 치료일 때 쓰는 약들. 그런데 이런 진통제를 퇴행성 관절염 안심한 분한테 쓸 리가 없잖아요. 소염 진통제는 관절염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약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같이 오세요. 세 번째 잘못된 정보. 자, 이제 주사를 맞으시라고 하면 싫다는 말은 안 하시고 주사요? 말을 흐리셔. 누가 나쁘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렇다. 옆집 아줌마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지 말라 그랬대. 주사는 연골을 다 녹이고 망가뜨린대. 그럼 제가 이제 대묻습니다. 그런 주사를 놓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놓고 있어요. 주사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뭐 연골 주사도 있고 또 인대 강화제라는 표현도 쓰시고 아주 다양한 주사들이 개발돼 있어요. 근데 이제 뼈주사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뼈주사라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주사를 쓰는 거예요. 연골이란 것이 약간 이렇게 탄력이 있고 압력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이 자주 사용되면 연골이 너무 딱딱해져요. 경화가 돼요. 연골이 더 빨리 다를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에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실은 병원이 많지 않던 시절 사실 그 주사가 너무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구주사 맞으러 많이 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곳이 없다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주사가 뼈주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뼈주사라 할지라도 정말 잘 설명을 들으시고 나한테 꼭 필요하다면 1년에 한두 번, 세 번까지는 써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뼈주사가 아닌 주사들은 적절하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 치료다. 네 번째, 마지막. 이분은 이제 엑스레이상에서도 사기, 연골이 뭐 다 마모가 돼서 연골이 전혀 없고 다리도 모자로 완전히 휘었고, 자, 이런 분들은 약이랑 주사 효과 없어요. 근데 심한 사람들은 뼈까지 변형이 생겨요. 나중에 수술할 때 저희도 더 어렵게 수술을 하게 되고 결과도 그만큼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하세요 그러면 또 나오시죠. 이 옆집 아줌마 나오셔가지고 수술하지 말라 그랬대. 버틸 때까지 버티라 그랬대.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버틸 수 있으세요? 그럼 못 버티는데. 버티는 게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의 문제죠. 자, 무릎이 안 펴지거나 자전거도 타야겠고 걷기도 해야겠고 뭐 수영 아크로빅도 해야겠는데 그걸 못하게 아파. 자, 그러면 수술할 때가 되신 거예요. 아파서 운동 못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고치고 운동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을 겁내시다가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아지면 표정이 바뀌어서 오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진작 할 걸. 옆집 아줌마의 말 때문에 너무 참았다. 그분은 지금 헬스 다니시고 수영 다니시고 전혀 못했던 분이 그러면서 살이 빠지시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여행 못 갔는데 여행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우울증도 해소되시고 약도 해봤고 주사도 해봤어. 그래도 아파. 자, 그러면 수술하셔서 아까 말한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